안녕하세요. 바슬레이입니다. 오늘은 미켈란젤로 2부 천지창조 그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505년 미켈란젤로가 30살 피렌체에 있을 때 교황님이 로마로 부릅니다. 이유는 교황님 무덤을 만들어달라 부탁합니다. 이 작업이 대규모 작업이라서 미켈란젤로도 흔쾌히 작업에 응합니다. 이탈리아 까라라라는 지역에서 대리석을 채석하여 8개월에 거쳐 로마로 옮기게 됩니다. 열정을 다해 작업에 임한 미켈란젤로와는 달리 교황 율리우스 2세는 베드로 대성당 건립에 집중하고 있어서 무덤 만드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화가 난 미켈란젤로는 공사를 중단하고 피렌체로 돌아갑니다. 1506년 교황님은 미켈란젤로를 볼루나로 불러서 밀린 급료도 주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1508년 율리우스 2세는 미켈란젤로를 불러서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천정화를 의뢰합니다. 벽화 전문가가 아닌 미켈란젤로는 처음에 거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황님의 완곡한 의견으로 결국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미켈란젤로가 천정화를 맡았던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당시 공사 총책임자였던 도나토 브라멘테는 천정화의 적임자로 미켈란젤로를 추천하게 됩니다. 브라멘테는 미켈란젤로를 경쟁 상대로 생각했고 조각가이던 미켈란젤로가 천정화를 맡으면 실패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미켈란젤로를 공경에 빠뜨릴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브라멘테의 반론,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천지창조를 처음으로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이미 피렌체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공간에서 그림 작업을 했고 그림 실력도 대단하다는 것을 브라멘테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브라멘테는 당시 64세인데 미켈란젤로를 경쟁 상대라 생각하기에는 연륜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 당시 64세면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미켈란젤로 실력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20m 천장에 길이만 40m 대작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미켈란젤로만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미켈란젤로를 추천해 주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믿고 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은 교황 식스투스 4세 때 1480년에 제공한 카펠라 마그마입니다. 식스투스 교황님의 이름을 따서 시스티나 소성당으로 부르게 됩니다. 길이 40m, 폭 13m, 높이 20m의 크기입니다. 이곳은 천정화가 있기 전에 이미 양쪽 벽 쪽에 보디첼리, 기릴란다요, 당시 유명한 선배 화가들의 그림이 있었고 천장은 르네상스 화가 피에르 마테오 아멜리아가 그린 별이 있는 하늘이 있었습니다. 이 밋밋한 천장을 율리우스 2세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미켈란젤로에게 천정화를 의뢰한 것입니다. 이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은 그리기가 어려운 장소입니다. 높이가 20m면 아파트 7층 높이 정도가 됩니다. 프레스코 화법이라여 해반죽을 입히면서 마르기 전에 색칠하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높은 비계를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가서 그리게 됩니다. 일의 특성상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기 힘듭니다. 미켈란젤로는 한번 집중하면 쉬지 않고 일하는 성격이라 신발도 벗지 않고 잘 씻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미켈란젤로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주변 사람들이 미켈란젤로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시기가 전체 90년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들고 숭고한 세월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 시절에 미켈란젤로는 이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나는 완전히 의기소침해져 있습니다. 벌써 1년이나 교황에게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너무나 진척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를 받으려는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일이 늦어지는 것은 이 일이 어렵고 내 본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만 자꾸 헛되이 지나갑니다. 신이시여 도와주소서. 비계 위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 자세가 비틀어질 수밖에 없어서 목, 허리, 관절에 많은 무리가 가게 되고
물감이 얼굴에 떨어져서 시력도 안 좋아집니다. 그림이 생각처럼 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그에게 가정적인 문제도 어려웠습니다. 자꾸 돈을 요구하는 아버지와 동생들, 건강 문제 등이 시기에 미켈란젤로는 정말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먼저 양쪽 4개의 삼각형, 총 8개 삼각형 안에는 예수님의 조상과 가족을 그렸고, 그 안쪽으로 양쪽 5면에, 10개 면에는 선지자와 예언자, 그리고 4개의 모퉁이에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가운데 중앙에는 3개 파트로 천지창조, 인간창조, 모세 이야기로 각각 3개씩 9개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창세기에 나오는 빛과 어둠을 나눔.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빛을 들어올려 빛과 어둠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은 회와 왼손은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하느님의 손동작, 별을 만들기 위해서 이동하는 모습 모두 역동적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는 물과 땅을 만드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네 번째는 아담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생명과 지혜를 주는 장면입니다. 늘어진 아담의 손가락,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가락을 통해서 생명과 지혜를 주는 장면입니다. 뒤쪽에 붉은빛 구름은 뇌를 상징하고 밑에 녹색 선은 핏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세선은 손끝에 있지만 아담의 시선은 하느님이 아닌 하느님 뒤에 이브를 보고 있습니다. 이브도 아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있을 이브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장면은 영화 ET에서 패러디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아담이 자고 있을 때 아담 옆구리에서 이브가 나옵니다. 막 깨어난 이브는 하나님에게 인사를 하고 있고, 마담은 아직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자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부탁했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천사에게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장면입니다. 사탄의 모습은 뱀의 다리에 사람의 몸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뱀을 싫어합니다. 남자에게는 평생 땀 흘려 일하는 벌과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는 벌을 주게 됩니다. 순서가 바뀐 듯한데, 일곱 번째, 노아의 번제입니다. 대홍수에 살아난 노아가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여덟 번째, 대홍수입니다. 사람들에게 대홍수를 예언했지만 비웃었고,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 피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방주에 있습니다. 방주 위에 파란색 입으신 분이 노아입니다. 방주 위에 비둘기가 있는데 이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아홉 번째는 술 취한 노아입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있고 아들들은 천으로 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는 교황님이 찾아와서 그림이 언제쯤 끝나느냐 물어보니 미켈란젤로가 완성이 되면 끝나겠죠. 라고 대답합니다. 교황님이 화가 나서 지팡이로 때립니다. 미켈란젤로는 집으로 가서 짐을 쌉니다. 그러면 사람을 보내 급료를 주고 다시 구슬려서 드릴 것 같다고 합니다. 교황님께서 자기를 그려달라 부탁하는데 선지자 즉가나 얼굴에 교황님을 그려넣기도 했습니다. 뒤에 천사 얼굴 표정이 많이 어둡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마음을 천사에 표현했습니다. 마침내 4년 만에 1512년에 완성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그림으로서도 최고의 명화지만 인간이 그린 그림이 아니라 인간의 재능을 빌려서 신이 그렸다고 평가합니다. 시스티나 성당에서 방문하는 관람자분들은 10분만 천장을 봐도 목이 아픈데 4년 동안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완성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할수 없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작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이곳은 콩클라베라 하여 추기경님들이 모여서 새로운 교황님을 선정할 때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오늘은 미켈란젤로 천지창조를 만나봤고 3부에서는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탈루에고.